안녕하세요. 분재스토리 예선입니다. 오늘이 3월 13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자도 단풍나무 뿌리 밝은 처리하는 거를 제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소장한 지가 이제 좀 오래되진 않았지만 제 아는 지인께서 저에게 이 나무를 분양해 주셨어요. 이그딱한 가지 단점이 요 부분. 요 부분이 상처는 아닌데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나무를 분갈이 하면서 제가 같이 뿌리가 없는 부분들을 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들하고 같이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영상을 잘 보시고 저를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요, 해마다 이제 3월달이 되면 이제 분갈이를 하잖아요. 항상 저는 나무 분갈이를 할 때는요, 이 뿌리 밝은 재, 이제 국산 같은, 저는 이제 미국 제품이거든요. 미국 제품. 뿌리 밝은 재와 이 황토는 항상 제 품에 안고 저는 분갈이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나무를 이제 뽑아, 나무를 이제 분해서 다 분리하고 나면은 항상 어딘가 모르게, 뿌리가 꼭 있어야 할 부분들이 안 나왔다든가 또 평근이 된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바로바로, 뿌리를 밝은 처리를 해서, 저는, 그렇게 나무를 심습니다. 자, 이제, 밝은 처리를 하기 전에요, 이 부분이 오염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척기를 이용해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특별히 주문한 거거든요. 이 굉장히 약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3단 조절되는 그 고압 세척기거든요. 이걸로 먼저 자. 세척기를 이용해서요, 이런 부분에 왜 이끼 같은 거라든가 이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이렇게 밝은 채를 해야지, 안 그러고 여기가 지저분하게 되면요, 여기서 뿌리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한번 제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뿌리가 어떻게 잘 내렸나. 그리고 이그 단풍나무 계열은요, 뿌리가 잘 내리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보다는 약간 좀 제가 큰 분에 옮겨 심을 거예요. 좀 약간 분이 좀 닿기 때문에 약간 크고 또그어좀더 깊은 화분에 제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좀 지금 이거 이 나무는요, 지금 이게 여기에 이제 묵었던 흙들은 다 깨끗하게, 제 영상을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흙을 한올한올다 털어서 깨끗하게 풀이 정리한 후에, 그러고 이거 나무 심어 보는데, 지금 뿌리 정리하는 과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제 영상 중에 보아오셨잖아요. 약간 흙이 많이 이제 떡이 된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한올한올 기른 뿌리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저 이제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묵어 있는 흙들을 모두 다 이제 제거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그 기른 길은 그 길게 자란 뿌리들은 이렇게 잘 드는 가위로 이렇게 다 이제 다듬어 줘야 돼, 일단은. 그죠? 이 하부도 바닥도 이렇게, 기른 뿌리들은 대충 이 꼬챙이로 이렇게 좀 약간 좀 후벼 주고서 물로 세척을 해야지 잘 세척이 안 돼요, 이게 엉켜 있으면. 자, 이렇게 대충 해서 이제 자 세척해서 세척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물을, 이게 고압 세척기 제가 사용하는 거 참, 고압 세척기를 제가 아까 쏘았는데요. 저는 이게 나무 분갈이를 하려고요, 일부러 고압 세척기, 고가의 고압 세척기를 구입을 했어요. 약하게 나오고 강하게 나오는 걸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 나무의 수피가 크게 많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따라서 막 그냥 고압 세척기로 쏘시면은, 잘못하면은 이런 나무 수피가 너무, 상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고압 세척기를 구입하시더라도 이그 강약 조정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이게 지금 그 뿌리가요 이렇게 아 다 정리를 해서 자 보면은 이런 부분들요 좀 자 정리해서 어 또 그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젓가락으로 다 일일이 속에 있는 흙들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더 어 장가지도 잘 나오고 또 필요 없는 직근들은 이제 잘라줘야 여기서 뿌리가 나와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뿌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 가지에 비해서 뿌리가 너무 많게 되면은 요 부분에 뿌리가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아 이 기회에 아 직근들은 제가 다 제거를 할 거예요. 아 예전에는요 이 얕은 화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흙도 제대로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 이 단풍 색깔이 좀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분을 아 이렇게 붉은색 계열의 화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서야 되는데 자 이 바닥면이 여기가 이게 바닥이 다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완성목이 되었을 때는요 이렇게 좀 약간 얕은 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다 제가 아 그 다 깎아낼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끈덕끈덕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분갈이 할 때요 이제 차후에 몇 년 후에 감상분에 들어갔을 얕은 화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나무를 먼저 만들기 전에 제가 이 앞전 영상에 뿌리 만들기 3년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더 깎아내서 나중에 차후에는 얕은 화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 제가 미리 다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이 독일제 이 프록시인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게요. 이거를 호가이로 깔라면 까지지도 않아요. 나무가 단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장비를 이용해서 자 자, 아직도 약간 이제 끈덕끈덕한 것 했는데 앞으로 이 나무가 약간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자, 요 부분을 조금 더 까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이, 물을 내리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과. 자, 여기도 완전히 다 까서 얕은 화분에 이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걸로 다 갈아내버릴 거예요, 이거를. 자. 아 지금 이 나무가요 이렇게 깐딱깐딱깐딱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갈아냈고 자 이 차후에는 이렇게 얕은 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왜 아 이 밑에 자 자세히 보시면 이만큼 다 갈아냈잖아요. 이런 부분들 왜 이렇게 줄여야 되냐면은 이런 공간이 있어야 여기서 물을 주었을 때 이 그 화분 안쪽에도 충분히 물 들어가는데 아까가 저희가 덩어리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럼 물 배수도 좋지 않고 뿌리도 팔방뿌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부에를 모든 걸 이 프록시인이라는 기계 이게 독일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필요하시면은요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걸로요 자 이렇게 갈아버린다는 얘기지. 이런 부분 다 이렇게요 그죠? 예 이런 걸 다 갈아주어서 나중에 그 얕은 화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자 이렇게 모든 작업을 해 놓고 해야 이 완성이 되었을 때도 이 감상분에 들어가기 좋은데 아까 같이 이 밑에 덩어리가 있게 되면은요 차후에 이 나무가 완성이 됐을 때 얕은 화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이렇게 갈아내면은요 차후에 자 이렇게 얕은 화분에도 이렇게 참 딱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아까는 이 화분 속에 흙이 얼마 들어가지가 않았었어요. 이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얕은 화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다 갈아냈어요, 지금. 조금만 더 갈아야 되겠다. 여기가 지금, 어딘가 다 지금, 어디가 다느냐? 여기에 단다는 얘기지. 이거 또, 이 다는 부분들. 자.
조금 더 갈아야 되나? 여기 좀 더 갈아야 되나? 조금만 더. 자, 이 부분을. 자, 얼마나 이 나무가 시원해졌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그 많은 뿌리들을 이렇게 제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후에는 여기에서도 아, 이 뿌리와 아, 줄기의 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서도 꼭 필요한 눈만 남기고 모든 걸 다 버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이 뿌리를 많이 건드려 놨잖아요. 아까 많은 뿌리에서. 근데 이제 뿌리가 지금 아, 몇 달 동안은요, 이 그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다 물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뿌리 이 자른 것만큼 해당하는 것만큼 여기에서 눈수도 식구수도 많이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이거를 다 이제 그 이렇게 하면은요, 나중에 물을 줄 때에도 물도 잘 들어가고, 그죠? 또 완전 그 얕은 감상분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제가 앞전에 장수매에 올린 것 같이 이런 부분들에도 제가 다 그 밝은 처리를 할 거예요. 밝은 처리를 해서 정말 완전 잔뿌리가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작업을 해주는 게 이 분재 이 그 소재 만드는 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나무 뭐 가격으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이 정도 사자도 수형이면은 여러분들이 그 상당한 그 고가를 주고서도 구입하기가 힘든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나무가 이렇게 힘들지 몰라도 이 나무가 뭐 2년이건 3년이건 그 후에는요 정말 멋진 나무, 여기에서도 뿌리가 돼서 정말 팔방으로 만들 수 있는 뿌리 작업을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그 먼지 같은 거, 옛날 그 묵은 흙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빨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뿌리 밝은 처리를 해야 뿌리가 잘 내리지. 아까 같이 막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뿌리가 잘 내리지 않거든요. 이게, 자, 얼마나 시원합니까? 지금은 이제 뿌리가 몇 개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다 나중에 뿌리가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이 부분도 뿌리를 만들어서 내려뜨리고,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제가 밝은 처리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자, 이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밝은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거를요 제가 밝은 재를 만드는데요, 이 황토 낚시가게에서 조금 갖다가 좀 넣고, 또 이 뿌리 밝은 재. 자, 조금 넣고, 또 황토도. 자, 넣어서 물을 조금 넣어야 돼, 물을. 이 황토, 뭐 큰 비율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황토만 넣어도 되지만, 황토에 밝은 재를 약간 섞어서, 이 밀가루 반죽에서 잘 이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잘 저어줘요, 이렇게. 자, 너무 질잖아. 너무 질면은, 또 황토를 조금 더 넣고. 그 밝은 재도 조금 더 넣고. 이거 비율은요, 크게 뭐 재결할 필요는 없고 약 한 10대 1 정도. 이 루톤 뿌리 밝은 촉진제, 이 국산은 루톤 사시면 돼요, 루톤. 그리고 이 황토는 낚시가게 가면 팔아요. 그거를 반죽을 잘 하는데, 너무 반죽이 되어도 안, 너무 그 돼도 안 되고 너무 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뿌리 밝은 재를 섞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이 락앤락 뚜껑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하면은 마르지도 않고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일단은 치워놓고, 자,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싶은 부분들은, 자, 이 부분들이잖아요. 이 부분들을 이런 그 둥근 조각도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막 그 드릴 있잖아요, 드릴로 막 구멍 뚫고 하는데 구멍을 뚫으면서 이 나무가 손상이 되니까 이런 둥근 조각도로, 자, 봅시다. 딱 넣어놓고 싹 돌린다는 얘기, 이렇게. 이렇게. 그죠? 딱 이렇게. 완전히 형성층이 나올 수 있게끔. 자, 여기도. 똑똑, 이렇게.
이 살아있는 형성층이 나올 때까지. 이게 조각도로 이용해서는 해야지. 어떤 분들은 막 드릴로 막 구멍을 뚫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아, 문방구 가시면은 이제 둥근 조각도 제일 작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전하고 좋아요. 이렇게 다 내가 원하는 부분들은 다 많이 파줘요. 그러면은 자 이게 이 단풍 같은 경우에는요 밝은 처리를 하지 않고 이게 상처만 내주어도 이 뿌리가 날 정도로 이 단풍은 이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더 확실한 방법을 기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둥근 조각도로 홈을 파서 요 이 속에 아 그 뿌리 밝은 촉진제를 전부 넣을 거예요. 자 뿌리가 내리고자 하는 부분들을 모든 걸 다 파요. 홈을 이 부분도 홈을 이렇게 파서 자. 홈을 다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자 이런 부분도 이게 저는 항상 분갈이 할 때는요 이 밝은지하고 이 조각도하고 아 그 황토는요 항상 제가 옆에다가 두고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들을 먼저 뿌리를 만들어 놔야 잔뿌리가 많아야 아, 나무 물마름도 물이 말랐을 때도 잘 견딜 수가 있고 또 장가지도 잘 만들고 또 나무가 더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끈들만 있지 장가지가 별로 많지가 잔뿌리가 많지가 않으면은 이 나무도 빨리 그 뭐라고 하냐면은 그 물이 조금만 물이 말라도 금방 나무가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먼저 그 장가지를 아니 뿌리를 먼저 만드는 게 이 분재를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뿌리가 좋아야 곧 나무가 장가지가 잘 나오고 나무가 건강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누토노료 뿌리 밝은 재료료 이 구멍 뚫은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 이렇게 집어 넣어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또 떠서 이렇게 구멍 뚫는 건 모든 곳에 다 이런 데도 다 뿌리가 내려줘야 되거든. 이게 지금 자 다 제가 홈을 파놨었어요. 제가 지금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밝은 재를 집어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대로 나무를 심게 되면은요 이 밝은 재가 씻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황토와 이 밝은 재 반죽해 놓은 거 자 그리고 여기다 넣어주는 거 이렇게 메꿔주어서 나중에 이게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자 잠깐 이 구멍을 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 물 줄 때 이거를 황토를 이렇게 메꿔주지 않으면은요 이 밝은 재 넣어놓은 거지요 이 물을 주면서 다 씻겨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황토를 넣어놓으면은요 이 속에 이 그 약간의 그 뭐냐면은 보습 효과도 있고 그죠? 황토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 속에 이 보습 효과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황토와 그러한 그 밝은 재는요 항상 같이 사용하는 것이 그냥 밝은 재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 황토만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황토만 넣는 것보다도 이게 밝은 재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요. 뿌리가 더 훨씬 더 잘 내리거든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제가 이 밝은 재를 이렇게 발라놓은 것은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요 이 황토로 다 이렇게 구멍을 다 막아줬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 수분도 유지하고 또 씻고 내리지 가지 않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차후에 혹시라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들한테 제가 이거를 한 통 구입을 해서 조그만하게 소분량을 해서 이제 나눠드리려고 계획 중인데, 제가 이제 구하는 이거를 구하는 대로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이 멤버십 회원분들을 조금만 좀 더 기다려 주시면은 아, 조만간 제가 이거를 아, 미국에서 아, 구입을 해서 소량으로 이거 한 통이면은요 1년 쓰고 남거든요. 그런데 이 국산 루톤보다 이게 효과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제가 한번 구해서 한번 내가 같이 이 나눔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나무 묶을 철사 크기 하나 둘 좀 여유 있게 한다고 하면은 세 개를 끊고 아니면 두 개 반 화분 넓이에 두 개 반을 끊어요. 자, 화분 하나 둘 반 되게 딱 맞추어서 자 이렇게 이 부분 하나까지 이게 딱 맞아 들어가야지 나중에 나무를 이렇게 묶을 때요 이게 힘이 있거든요. 두 개 반 정도가 하면은 나무 묶는데 딱 짜스틱이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화분 넓이 한 3개 정도 철사 길이를 끊는 것이 또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2개 반. 아,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요, 이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화분 배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 이 여기에 항상 물이 고여 있으면은요, 새로운 뿌리가 내리질 않습니다. 있던 뿌리만, 물을 찾아서 계속 뱅뱅 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무 뿌리를 잘 만들려면은요 화분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흙 배수가 잘 되는 이 송이석 또 채로 미진을 다 제거한 후에 바닥에 깔아줘요. 자 이렇게 그 화분 이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잘 송이석 굵은 거 이것도 미리 그 미진 같은 거를요 제거를 해주는 게 배수 컷은 잘 돼요. 다 이게 자 화분 바닥이 딱 보이지 않았잖아요. 자 보이지 않고 여기에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흙을 잘 쓰는 거는 하부 그러니까 화분 아래와 맨 위에 부분이 물이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마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요 이 밑에 이제 굵은 흙 그죠 대중소 나누어서 굵은 흙을 넣어줍니다. 자. 이것도 이거 채로 치면은 미진이 다 제거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부에 물이 빠리빠리빠리 배수되게끔. 아 여러분들 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콩나물 시루에다 콩나물 해주면은 계속 물 주잖아요. 물이 잘 빠져야지 뿌리가 잘 내리지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은요 그 뿌리가 녹아버리거든요. 자 여기서 또 조심스럽게 흙 굵은 거 위에다가 깔아줘요. 자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이 다음에는 이것보다 좀 중자 좀 작은 거 자 이것도 이게 치를 쳐서 자 미진을 다 제거하고 그죠 자 제거하고 싹 이렇게 이렇게 다 흙을 놓기 전에 이게 나무를 한번 이렇게 한번 놔 보겠습니다. 자 흙이 어느 정도에 더 흙을 더 많이 채워야 되는지 더 조금 채워야 되는지 이렇게 나무를 살짝 놔보고 미리 이제 이 나무의 각도를 보는 거예요. 앞전에는 이 그 나무가요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전면이 이쪽이 전면이었던 거를 이쪽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화분은 항상 망고 내측 앞으로 각도가 약간 기울여주는 게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심을 거예요. 자 이게 중간 더 놓고 이제 여기에 흙 소립. 자, 흙 소립. 근데요, 이때요, 여기에 이 그 단풍나무는 물을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흙을요, 6:4로 배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나무 밝은 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윗부분은 좀 물이 좀 그 좀 아까 바닥보다 조금 늙게 마르게 하기 위해서, 이 저곡토. 저곡토를 조금 더 제가 좀 이렇게 이 그 배합을 해줄 거예요. 조금 흙이 조금 더 늦게 마르라고 상부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저곡토
소자 다시 배합을 해서 자 여기 가운데 산처럼 이렇게 쌓아줍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밝은 처리한 부분들이요 이 그 저곡토를 많이 좀 해주어서 이 뿌리가 잘 마르지 않도록 자 이 저곡토 100% 저곡토를 자 이게 저곡토를 살짝 올려주고 여기에 물을 한번 살짝 뿌릴 거예요. 물을 살짝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저곡토가 지금 여기 이 제가 밝은 처리한 부분은 저곡토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저곡토를 여기다 넣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곡토란 흙은 약간 따뜻한 그러한 성격을 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뿌리 밝은 데는 상당히 중요해요. 자 여기가 약간 자 산처럼 살짝 쌓아주고 전면을 잘 보아서 이렇게 자 됐어. 이렇게 묶기 전에도 첫살을 이렇게 좀 딱 구부려서 여기다 걸쳐줘 이렇게. 자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묶어지는 것보다 자 두 군데를 묶는 것보다요 여기서 한 번 더 묶으려고 자 첫살을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자 하나 여기도 넣어주고 각 네 군데를 다 이렇게 철살 묶기 전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하나씩 두 개씩 걸어줬어요. 하고서 이놈과 얘를 이렇게 철살 사방향으로 걸어주게 되면은요 이 나무 뿌리를 그렇게 세게 안 묶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딱 이렇게 묶어주고 또 이쪽도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묶어주고 또 자 여기에서 이 아이와 이 아이 이 아이도 살짝 이렇게 묶어주고 또 자 이 아이와 이 아이 자 이렇게 그러면은 철새 두 개가 나온 것이 이렇게 이 네 군데가 묶어졌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그 철사를 조여도 잘 흔들리질 않습니다. 자 살짝만 일단은 살짝만 묶어줘. 일단은 살짝만 얘를 끊어내고 자 저곡토 소립 자 뿌리를 일단은 이렇게 넣어주고 일단은 살짝만 좀 넣어줘요 흙이 저 나무를 살짝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무를 살짝만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저 속으로 저 뿌리 사이사이로 흙이 공국이 생기지 않도록 잘 들어가게끔 지금 나무가요 살짝만 지금 고정시켜놨거든요. 흔들흔들 하잖아요 지금 흔들흔들 하니까 내가 더 수영을 봐가면서 이렇게 좀 더 철사를 이렇게 넣어줄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이사이에 흙이 다 채워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철사를 꽉 묶게 되면은요 흙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철사를 어느 정도만 묶는 상태에서 저 사이에 이제 흙이 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자 쏙쏙쏙쏙 많이 들어가 보자는 흙이요. 저 사이로 뿌리 사이로 자
자, 이렇게 철사를 좀 약간 느슨하게 묶은 상태에서요, 이 그 나무 사이의 흙을 좀 약간 좀 이렇게 사살에 좀 채워주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좀 세게 당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늘어나죠.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나무가 고정을 완전 시킬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여기도 이게 다른 분들은요, 철사를 이렇게 양쪽으로만 묶으니까 굉장히 세게 당겨야 되는데요, 철사를 양쪽으로 네 군데를 묶었기 때문에 아 조금 그렇게 세게 당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무가요, 뿌리가 흔들리지,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야 뿌리가 내리는데, 나무가 흔들리게 되면은요, 이 뿌리가 새로 내리다가 이게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뿌리 밝은 처리 할 때에는 나무가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단단히 이제 고정시켜 주는 게 뿌리 내리는데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필히 이렇게 네 군데를 이렇게 묶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다 묶었고. 자, 이게 흙을 채워줘야지. 자, 밝은 처리 하지 않은 부분들은 일반 흙 배합한 걸로 이렇게 붙여 부어주고, 이쪽 보면 밝은 처리 안 했잖아요, 지금. 자. 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밝은 처리를 했어요, 지금. 자. 자. 이제 이게 뿌리를 밝은 처리 한 부분은 이 저곡토, 소립, 세립. 세립을 습도 보호를 위해 이렇게. 자, 이렇게 부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죠? 자, 밝은 처리한 부분. 또 여기도 밝은 처리한 부분. 왜 이렇게 이 뿌리 밝은 처리한 부분에는 이 저곡토를 이렇게 넣어주냐면은요, 요 부분에 충분한 습기를, 수분을 보호도 해줄 뿐더러 또 이 저곡토라는 흙은 약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뿌리를 내리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필히 이렇게 꼭 밝은 처리한 부분들은 이게 저곡토를 채워주어서 수분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자, 이게 이 수태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저곡토가 물을 주다 보면은요, 저곡토가 쓸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수태를 이렇게 물에 팅팅 불려서 아주 잘게 자를 거예요. 자, 가위로요, 이렇게 수태를요 잘게 잘게 잘라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 자르지가 않으면은요, 이 수태가 그 심지 역할을 해서 물이 더 빨리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잘게 이렇게 요 부분에. 이렇게 약 한 1년 이상이 있어야 뿌리가 내리거든요. 이렇게. 그죠? 자, 이 부분하고. 자, 이제 연한 물로 화분의 밑에 이제 그 흙물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미진들이 물을 흠뻑 주면 이제 나무는 다 심었어요. 그리고 이 뿌리를 많이 건드렸으니까 이런 가지들은 이제 다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연한 물로 충분히 이렇게 자, 미진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흙물이 아예 안 나올 때까지 바닥에서. 자, 흙물 또. 자, 흙물이 안 나오죠. 이때까지 충분히 물을 줍니다. 이렇게. 자. 자, 이제 이 나무를 다 심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뿌리들을, 엄청난 뿌리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눈들이 많이 내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대로 얘들을 시크수를 이렇게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 모든 걸. 이게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다 전정하고서 또 모습을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정말 꼭 필요한 눈만 남겨놓고는 이게 사자두 같은 경우에는 이 번식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 사자두는 이 삽목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아 뭐 씨로 번식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사자두는 단풍의 아 제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 그 지금 제가 이제 이 분갈이를 안 했다면은 이런 유화삽들 유화삽은 되거든요. 이런 눈들을 다 꼽아가지고 삽목을 하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자 일단은 제가 이런 유화삽들을 버리지 않고 전정하고 모아서 한번 삽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꼭 필요한 눈을 놔두고 전부 다 이렇게 아 제가 지금 많은 뿌리를 잘라서 이 그 다 가지를 이렇게 전정을 했습니다. 제가 꼭 필요로 한 눈만 남기고 모든 식구수를 줄여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뿌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건드려 놨기 때문에 이 나무는 당분간요 아 그 뿌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이 식구들을 먹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구수를 최대한 대로 제가 줄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면은 제가 아까 이 가지들이 쭉쭉 자랐거든요. 이 몸통이요 이 어마어마한 힘을 그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전정을 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면서 또 이런 부분에 이 자마들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비록 뭐 모든 가지를 전정했다고 해서 지금은 빈약해 보이지만 앞으로는 더 멋진 나무가 될 수 더 멋진 나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그 사자두는요 삽목하기가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자 이 유화삽 요거는 제가 오늘 그 냉장고에 좀 넣어놨다가 삽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참 그리고 자 그리고 전면이 지금 애매한 그런 수형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예전에 뭐 전면이 이쪽으로 갔다가 제가 전면을 이쪽으로 좀 바꿨거든요. 차후에 이 가지 하나와 이 가지 하나는 취목을 할 거예요. 지금 자르지 않고. 그리고 수관부는 이걸로 하나 세우던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눈이 하나 놔주면은 이건 취목해서 수관부를 이 정도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뿌리 밝은 처리하는 과정을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도 제가 또 차후에 뿌리가 과연 어떻게 내렸는가 그 모습도 보여드릴 것이고 또 이렇게 밝은 처리한 부분에는요 이 그 메네델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뿌리 밝은제 같은 밝은 촉진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이 부분은 이제 중점적으로 좀 주고 물을 줄 때에도 이 부분은 좀 물을 많이 주어서 항상 그 습도가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뿌리를 멋진 뿌리를 만들어서 차후에는 이 만들어진 뿌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손이었습니다.